자, 이제 끝났으면 M10짜리 볼트 찾아갑시다. 요거죠? 요거 카피 뜨고. 얘도 마찬가지 필요 없는 거다 지워버리시고. 색깔은 검정색이죠? 그 다음 저장하시고. M10 렌치 평면. 그다음 복사하시고 여기다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은 다시 한번더 묶어주시고 M10 렌치 평면 42A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빼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측 형판 찾으러 갑니다. 요거네요, 고정측 형판. 요거 불러오고. 또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얘는 방향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55 있잖아요. 55. 이 55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대칭복사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MI로 해가지고 대칭복사 하시는데 여기 기준으로 대칭복사죠. 여기 수직선 기준으로 해서 대칭복사 해서 한번 뒤집어 주셔야 돼, 판을. 판을 한번 뒤집어 주시고, 55라는 치수가 여기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집게 되면, 판을 뒤집게 되면은 이제 방향이 뒤집혀요, 이게. 요것도 다 이제 순문선 다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가 이제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이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따라해요. 여기 바깥에 원다 외형선 바꿔주시고, 얘도 탭도 외형선으로 바꾸셔야 돼.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1차 우선 수정 좀 하시고요. 얘도 뒤바뀌어요. 여기 수문선은 외형선으로 바뀌는 거고, 수문선은 외형선, 그리고 반대로 외형선, 바깥쪽에 있는 외형선, 얘는 수문선으로 바뀌어야 돼. 여기 수문선으로 바꿔주시고. 왜냐? 판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거꾸로 보여야 돼, 거꾸로. 그리고 여기 게이트랑 요
런너 부분 있잖아요. 얘네들도 다 수문선. 수문선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이 바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주시고, 이제 수문선하고 외형선을 이제 바꿔주셔야 돼, 방향을. 그리고 얘를 이제 하늘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저장하세요. 고정축 형판. 평면.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블록을 묶어주는 거죠. 블록을 묶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옮겨요. 옮겨가지고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거의 다된 거죠. 나머지 이제 여기 가이드 부시와 그 다음에 상코와 요것만 조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측도 조립이 완료됩니다. 요건 이제 각자 진행하셔도 될것 같아요. 쭉 진행하시고. 우선 저는 이제 가이드 부시 먼저 진행할게요. 가이드 부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요거네요. 방향은 얘도 또 그려야겠네. 그래서 옆에다가 이쪽 방향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우선 엑셀에 H를 이용해서 요렇게. 이렇게 보이겠네, 원이. 원을 그려주고, 하나, 둘, 셋. 이원세 개가 필요한 거죠? 이세 개의 원을 카피 뜨고요. 나머지 다 지워버립니다. 이제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게 이제 가이드 핀. 가이드 부시죠? 가이드 핀 부시. 색깔을 보고 또 바꿔줍니다. 색깔은 약간 녹색 비슷한 거네. 진한 녹색이네요. 요거 같은데. 요걸로 해서 저장합니다. 게다가 가이드 부시 평면. 우선 일단 조립을 해봐요. 조립해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겹쳐서 잘안 보일 경우에는 꼬리표를 달아줘야 돼. 여기죠? 잘 보이네.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다 됐으면 다시 블록으로 묶고요. 가이드 부시 평면 4개 사이에 묶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해했을 때 얘만 딱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 다된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상코화는 여기 있겠네요. 요거죠. 얘도 방향이 뒤집혀야 되네. 얘는 16짜리 원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16짜리 원만 그려서 끝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 엔터 하시고 16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외양선인데 색상은 다르게 갈색이네요. 진한 갈색. 진한 갈색이 어딨나? 요건가? 요거 같네. 얘는 꼬리표 달아줘요. 얘는 좀 애매하다. 뭔지 모를 것 같아. 꼬리표 달아주고.
그래서 상코아, 상코아라고 꼬리표 좀 달아주고요. 그다음에 블록으로 묶습니다. 상코와 평면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시고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다 됐으면은 얘를 좀 다시 무브로 빼내요. 무브로 빼놓고 다시 한번 수정 작업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무브로 빼놓고 다시 수정 작업합니다. 폭파시키고 이거 지우고 얘 쓸모없는 것들 요네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상코하는 이렇게 해서 다시 블록으로 묶어줘요. 상코와 평면 사이에 2 객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 묶어주시고요. 얘를 다시 옮기는 거죠. 이렇게 조립시켜주시면 끝. 여기까지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도 이제 상측 금형이 완료된 거예요. 마찬가지 블록으로 묶어주시고 상측 금형 평면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한번 묶어주시고 그러면 묶었으면은 이제 복사를 또 하세요. 카피. 얘랑 요 위에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여기 나열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엑셀에 H 엔터를 이용하셔가지고 라인을 걸어가지고요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잠깐만, 여기에 맞춰야 되잖아, 이거. 잠깐만요. 이건 잘못 선택했네, 제가. 얘가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요 라인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선이나 더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된 거죠? 그래서 상측, 하측 금형에 대한 정면도와 평면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지시고 얘를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다가 이제 추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카피하시고 조립도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시고 안에 내용물 지워주고 지어주시고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와, 다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면 위치를 좀 바꿔야겠네. 최대한 같이 조립을 해서
최대한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세팅 좀 해줘,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게이트 금형 상세 조립도라고 합시다. 아니면 세부 조립도? 세부 조립도라고 하죠. 아니면은 상측 하측 조립도. 상하측이랑 상하측. 게이트 금형 상하측 조립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완성되고 요거 완성되면은 이제 더 훨씬 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더이 금형에 대해서 더 이해력이 높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류 작업을 해놓으시면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설명만 드린 거고요. 저는 이거 해놓은 작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놓은 작업을 복사해 쓸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24번도 있죠? 요거는 이제 작업하셔야 되고, 24번. 그다음에 얘는 고정핀이죠? 고정핀. 명칭은 고정핀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핀 계열이니까 STC3. STC3을 쓰시면 되겠고. 개수는 5개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5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파이 3. 길이는 8 정도. 이렇게 해서 세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4번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 누락시켰는데 사실은 이거 원래 그 부품도 그 도면 다 그리셔야 돼. 지금 여기 보면 누락된 부분이 몇개 있거든요. 안 그렸던 게. 그거는 싹 그려가 정렬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정신없어요. 정신없는데 다 완성이 되면 한번 쭉 편집 작업 좀 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 특히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셔야 되고 최대한 간결하게 완성시켜주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지금 완성된 건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게이트 금형 해가지고 부품도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싹 정리를 한 거고 한번 편집 작업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조립도 하나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분해도 작업도 한 것도 있는데 여기는 없고 이 파일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얘도 그리고 그다음에 상측 하측도 이제 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건 다 됐으면은 이제 분해 작업을 좀할 거예요. 분해 작업은 이제 테두리선이 필요 없어요. 테두리선 필요 없고, 하나를 이제 불러와서 얘를 가지고 작업할 건데, 우선 상측 먼저 분해 작업을 합시다. 얘 먼저. 요것만 있으면 돼요. 얘를 이제 분해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 제목은 이제 조립 순서라는 제목을 달 거예요.